19호 태풍 산타와 20호 태풍 메사세 발생 가능성이 또다시 주장이 되면서 올 2022년 태풍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닌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어제 9월 28일 오전 9시경 일본 오키나와 남동쪽 약 770km 부근 해상에서 발생한 제31호 열대저압부가 제18호 태풍 로키로 발달했습니다. 18호 태풍 로키의 주변 상황을 보면 연직 시야는 다소 낮은 수준이고 상층 발산도 그럭저럭 괜찮은 편이지만 문제는 해수면 온도가 약간 애매한 수준에 해당합니다. 일단 해수면 온도 자체는 30도씨에 육박하는 따뜻한 해수면에 해당하면서 태풍이 발달하기에는 충분한 온도이지만 태풍이 발생한 구역이 지난 11호 태풍 힌남노와 14호 태풍 난마돌이 지나갔던 구역과 완전히 겹치는 관계로 이쪽 구역의 열용량 소모가 상당한 수준에 해당합니다. 또한 18호 태풍 로키가 북상하는 과정에서 현재 일본 부근까지 깊숙이 남아에 있는 한랭기단과 이 경계를 이루는 제트기류의 영향 그리고 세력이 상당히 약화한 상태인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 등을 감안하면 태풍이 일본 본토까지 북상하여 상륙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상륙 과정에서 제트기류가 형성하는 높은 연직시야로 인해 북위 30도 선 이북 지역에서는 그 세력이 급속도로 약화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이번 18호 태풍 로키 역시 앞서 발생한 17호 태풍 꿀랍과 마찬가지로 특별하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지는 없을 전망이며 세력도 열대폭풍 TS급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보입니다. 18호 태풍 로키의 진행 방향을 살펴보면 오늘 29일 목요일 오전 3시경 중심기압 1000헥토파스칼 중심 부근 최대 풍속 초속 18m 시속 65km, 강풍 반경 180km의 약한 세력으로 일본 오키나와 남동쪽 약 470km, 부근 해상을 지나 시속 21km 속도로 북북 동진하고 있습니다. 18호 태풍 로키는 약한 세력을 유지한 채 일본 오키나와 동쪽 해상과 가고시마 동쪽 해상을 따라 북동진하다 10월 4일 오전 3시경 일본 오사카 남동쪽 약 570km 부근 해상에서 열대저압부로 변질될 것으로 전망돼 한국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제17호 태풍 꿀랍은 오늘 9월 29일 오전 중 일본 삿포로 동남동쪽 약 1350km 부근 해상에서 온대저압부로 변질돼 사실상 태풍의 기능을 상실하였습니다. 또한 필리핀 마닐라와 베트남 다낭을 강타했던 제16호 태풍 노루는 어제 28일 오후 9시경 열대저압부로 약화되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